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어서 지자체별로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제가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후기들이 속속 들리고 있는데 선정이 되신 분들 모두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도 지역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농어촌 주택 및 토지 구입 관련 멘토링, 자녀들의 학교 정보 습득의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숙박도 무료이고 월 30만원씩 연수비 지원도 해준다고 하니까 평소에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거나 농촌에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분들, 특히 연고지가 없어서 고민만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어떤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지자체별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제가 발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함께 보실게요. 검색창에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왼쪽 상단에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등록된 마을들이 나오는데 옆에 필터에서 예약 현황을 보시고 모집 중을 선택을 하시고요.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집 중인 마을들이 뜨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을은 충북 충주시의 추평호 산뜰의 마을이고요. 귀촌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프로그램 참여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마을 정보에 어떤 마을인지 마을 소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프로그램을 살펴보시면 귀촌형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여기에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 정보에 가시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동안 묵으실 수 있는 숙소 정보가 나오는데요. 사진을 살펴보시고 호실 이름을 기억하셨다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마음에 드는 객실을 선택을 하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랑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혹시나 컴퓨터로 온라인 신청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충주시의 농업기술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충북 제천시의 슬로시티 수산마을이고요. 귀농형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풍 호반의 자연 친화적인 산촌마을이라고 하고요. 도시와 농촌의 확대 교류가 용이한 곳으로 귀농귀촌인이 증가 추세에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충북 진천군의 무란뜰 마을입니다.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운영 기간은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충남 논산시의 에파코 마을입니다. 벼농사를 주로 하는 농림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고요. 신청 기간은 3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마을 정보와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객실을 선택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홍성군의 문당마을입니다. 귀농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은 모집하고 있고요. 신청 기간은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고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문당마을은 대한민국 유기농 특구 1호의 중심마을로서 친환경 유기농업 최초 오리농법을 도입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유기농업의 다양한 재배기술을 보유하고 나누는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유기농업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평소에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망설이고만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텐데요. 앞으로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